경기도는 코로나 경제 방역책으로 지난 추석 소비지원금 정책을 처음으로 꺼내들었는데요. 2차로 다시 소비지원금을 또 풉니다. 1차 때보다 혜택이 더 많으니 현명한 소비 해보시죠. 경기지역 화폐 20만 원 충전했으면 7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지역 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27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일명 소비지원금 2탄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발표했던 1차 소비지원금보다 혜택이 더 큽니다. 1차 때는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기존 인센티브 2만 원에 3만 원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최대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2차는 최대 7만 원을 더 줍니다. 지역화폐 20만 원 충전 시 기본 10% 인센티브 2만 원에 더해 충전한 20만 원을 모두 소비할 경우 5만 원의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 혜택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1회 20만 원 이상 충전만 해도 소비 여부 상관없이 7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5만 원은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지급이 되지만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한정판 지역화폐입니다. 단기간 빠른 소비를 유도하는 경기도형 방역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소멸성 지역화폐이므로 1개월 이내에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해 시작된 경기도형 경제방역대책으로 620억 원의 예산이 준비됐습니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사용자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만 원 이상을 지역 화폐로 써야 하고 신규 이용자는 사용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20만 원 모두 지출해도 중복 지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